안녕하세요, 펑키 언니입니다. 지금은 남편이랑 급태안 놀러 가고 있어요. 태안에 위치한 커피 인터뷰 파도리점에 도착했습니다. 주차 공간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저희가 갔을 땐 공간은 충분하더라고요. 커피 인터뷰가 태안 카페로 유명하지만 특유의 잔잔한 바다와 카페 외관이 분위기 있게 잘 어우러지는 듯해서 전 너무 좋았어요. 저희가 이거 먹어. 이거 라떼. 어때? 이상한데? 무슨 맛인데? 단맛. 아까 카페와 포토존에서 손님들이 사진 많이들 찍으시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커피 인터뷰에서 인생샷 남겨보세요. 숯불로 구울 때 안까지 익었는지 육안으로 아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조금만 맛이 있으면 안 돼? 응? 주꾸미 한 잔. 주꾸미 스리라차 소스에 찍어서. 미쳤다. 어머머머, 웬일이야. 고양이 많잖아. 음식이 한 방 있네. 과감해졌다. 점점 가까이 와. 다음날 아침에 너무 아쉬워서 펜션 근처 찍었는데 물이 다 빠지고 없는 거 있죠.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. 일목식당. 저희는 해물회장 짬뽕 2인으로 주문했어요. 여기가 손님들이 남긴 리뷰평이 좋더라고요. 배부르게 먹고 요날은 카페는 생략하고 편의점 카페를 이용했습니다. 잘 쉬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어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